자, 그리고 이제 좋은 뱅크샷 기회가 왔습니다. 네, 길게 포쿠션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뱅크샷 득점. 점수 4대 1. 초반의 흐름은 조금씩 주도하고 있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시도가 아주 잘 됐고요. 확실히 뱅크샷 감각이 김갑선 선수 괜찮아요. 예. 뒤돌리기인데. 연속 득점. 좋습니다. 점수 5대 1. 이번에 뒤돌리기. 뒤돌리기. 좋아요. 네, 연속 4득점째. 두께 공략이 아주 잘 되면서 득점들이 계속해서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는 김갑선 선수. 지금은 각도가 굉장히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밀림이 생겨야 되고요. 네, 네, 잘 들어갔습니다. 맞춰냈네요. 연속 6득점. 뱅크샷 2개 포함해서 연속 4번의 공격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8대 1. 아, 경기 초반인데도 김갑선 선수의 정말 매서운 공격력이 나와주고 있고, 한층 지금 이번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초반 워낙 흐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각도도 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연속 7득점. 그리고 서한솔 선수가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빨간 공 오른쪽 두께에 정확하게 맞아야. 네. 아우,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점 추격하면서 9대 4. 김갑선 선수가 끝내지 못하면 서한솔 선수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오거든요. 아우, 참. 정말 정확한 라인으로 지금 빨간 공 맞춰내면서 득점이 됐고요. 역회전으로 내려가는 각이 정말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테이블 컨디션. 빨간 공 빠져나가고, 네, 네. 들어갔습니다. 세트 종료. 김갑선 선수가 13이닝 만에 1세트를 가져옵니다. 넣어치기. 자, 들어가면 두 점, 김갑선. 네, 두점 네. 득점.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조의 다른 경기죠. 백민주 대 김상하의 경기에서는 1세트 김상하 선수가 승리하면서 사실 김갑선 선수와 서한솔 선수가 함께 16강이 가는 시나리오도 좀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지금 뭐그 백민주 선수가 우선은 무조건 이겨놓고 지켜봐야 되는데, 자, 김상하 선수가 첫 세트를 지금 따내면서, 자, 지금 2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이두 명의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갑선 선수가 연속 득점으로 3대 1까지 점수 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아, 바로 빨간 공을 봅니다.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빨간 공과 뭔가 충돌 타이밍이, 네, 지금. 네, 아, 네. 들어갔습니다. 아, 좀 고민을 사실 오래 하고 지금 시도도 굉장히, 네, 거의 뭐 충돌이 나는, 네,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저잘 빠지면서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6대 2로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뱅크샷 바로 쓰리 쿠션으로. 자, 이번에 빨간 공이 먼저, 네, 네, 들어갑니다. 맞았고 득점이 됐습니다. 연속 3득점 8대 2. 김갑선 선수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승리하면 16강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네. 아, 지금도 이
쓰리뱅크 라인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역시 뭐 김갑선 선수 뱅크샷 정말 잘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쿠션 쪽을 먼저 봅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네. 들어갑니다. 10대2. 뱅크샷 연속 두 개째. 이번 경기 뱅크샷 벌써 다섯 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 두 개, 지금 2세트에 세 개. 그리고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득점이 정말 잘 됐고요. 뒤돌리기로. 자, 짧아지면서 득점이 좋아요.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경기 종료. 마지막 6이닝에 6점을 몰아치면서 11대2로 2세트를 승리합니다. 이렇게 김갑선 선수가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2승 1패가 됐고요. 세트 득실을 이제 따졌을 때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16강은 확정이 됐습니다.